오씨, 출발은 좋았어. 볼락입니다. 오, 19짜리. 자, 첫 번째 볼락 19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삼촌입니다. 예, 오늘은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맞나, 6일이? 예, 4월 6일 토요일이 맞습니다. 예, 포인트에 도착을 해가지고, 나폴라 영상을 하나 찍고, 간단하게 저녁 먹고, 이제 쉰다고 잠깐 누워있었는데, 아빠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이 8시입니다. 8시. 예, 지금부터 또 볼락낚시, 야간 볼락낚시 한번 재미나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와. 오, 좋았어. 아이, 앉았는데 이게 계속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네. 아, 좋았어. 오늘 낮에는 해보니까 계속 청벌이 조금 상청해서 사이즈 좋은 놈들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카메라 켜기 전에 지금 카메라 뒤쪽편에 있는 여 우측으로 공략을 하니까 거기도 볼락이 1타 1피로 올라옵니다. 사이즈가 15에서 한 17 정도 사이즈라 가지고 일단 이 좌측편 쪽으로 공략을 하려고 다시 이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볼락이 굉장히 오늘 많이 피가 있네요. 일단은 가벼운 채비로 조금 잡다가 이제 날물 받치면은, 와, 사이즈 컸는데, 날물 받치고 나면은 이제 또 살짝 지게들 무겁게 해가지고 바닥근까지도 공략을 해서 좀 큰 씨알들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왔다. 조금 애매한 놈이 왔네요. 왔다. 좋았어. 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난리 복구정을 피한다. 이리 봐라. 사이즈가 괜찮네, 오늘. 좋아, 좋아. 야, 오늘은 막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다 좋아. 왔다. 치고 달리라 그래. 아, 사이 좋다. 갑자기 집어당 앞에 집어되어 있던 볼락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 그러면 도망하면서 소문을 내는 것 같다. 꼴찌, 꼴찌. 우와, 그래. 우와, 새끼, 이거 쭉 깨는 게 끌어박으려고 하나. 또 트다물 뻔했네. 왔다. 오우. 또 갈보리 붙기 시작하는 건가? 왔다. 오, 좋았어. 괜찮다. 괜찮네. 사이즈가 좋습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야, 그렇게 설문 안 되지. 야, 박트에도 물어주네. 이번에는 틴셀 대신에 닥트를 이용해서 문의 요정 애기 자락할 때 쓰는 거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도 반응을 하네요. 그렇지. 우와, 끈 안 된다, 끈 안 된다. 아, 좀 놀릴래, 이만 바로 꼬르박아 불러네. 넘친다, 넘치. 날이 따뜻해지나니까 청벌이 다시 돌아온 듯 합니다. 야간에도 청벌이 지금 계속 잡히네. 오, 쨔나, 쨔나, 쨔나. 가면서 봐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잡고. 자, 사이즈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뭐, 20 넘어가는 것들이 팍팍 나오는 건 아닌데, 한 18, 19, 요 사이 것들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넌 나에게 손맛을 보여줘야지. 손맛을 안겨주는 놈인데, 담아버려야지. 너무 못 가게, 등 닫아빗다, 씨. 왔지. 그렇지. 올라오라, 올라오라. 자자자자. 어이구, 씨. 흘러 넘친다, 진짜. 볼락이 흘러 넘쳐, 오늘. 오늘은 날씨도 올 시즌 최고인 것 같고, 활성도도 오늘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요, 오늘. 괜찮아요. 어떤 채비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채비를 한번 바꿔볼까? 한 영상 끄고 한 40분 정도 낚시를 했는데, 메탈 지그하고 미노 가지고 조금 장난치고 놀았습니다. 입질은 들어오는데 안 잡힙니다. 이렇게 활성도가 좋은데도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고, 또 그렇게 장난치고 노는 사이에
고기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의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인데, 활순대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일단 뭐 쿨러는 거의 3분의 2 정도 채워놓은 상황이라서 뭐 마리수 소마섬을 많이 봤어요. 납포돼 가지고. 아, 중국산 민어 그거 한번 잡고 싶은데 안 되네. 아따, 역시 웜으로 바꾸니까 입질이 오긴 오네. 자자자,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기는 진짜 나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조금 큰 놈들 잡아보려고 이제 지게들 또다시 1.5g으로 올렸습니다. 웜도 조금 변경을 하고, 완전히 상층은 이제 초반처럼 그렇게 노리지 않고 중층부터 바닥근을 지금 계속 공략해 가지고 조금 괜찮은 사이즈 볼라 한번 잡아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그렇지. 으이, 가방 다 메리겠다. 내만 하면 다 꼬리를 누가 다 접더라. 다른 사람들은 쫙 펴주던데. 왔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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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나. 아이고, 뭐 16짜리 걸로는. 니는 내 쿨러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여기는 이제 활성도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카메라 뒤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서 그쪽에 집어당 있는 데서 낚시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날보니까 또 내려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어둠살을 좀 많이 때려주고 쿨러 가져가고 낚시대 가져가고. 여기도 옆벌이가 쭉 크게 한 뭐 5, 6m, 7m 이렇게 뻗어 나가 있는데, 그 옆벌이 바깥쪽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공략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사실 뭐 급할 게 없습니다. 아직 10시도 안 된 상황이고 쿨러는 거의 다 차가 있는 상황이라서 여유롭게 장난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지금 낚시하고 있어요. 왔다. 오, 쉐기. 쉐기. 슝, 슝, 슝. 지금 어느 정도 잡았냐면 이만큼 잡았습니다. 보이시죠? 그게 쿨러 다 넘칠랍니다. 30분이면 쿨러는 다 차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쪽에는 지금 집어등 밑에 치어들이 바글바글하게 지금 집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먹기 위해서 볼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이 바꾸고 오긴 해. 또 바람 터지네. 1g만 이렇게 날리네. 왔다. 오, 그렇지. 오씨, 오씨, 와. 오케이. 왔어, 왔어. 한 20분 만에 한 마리 온 것 같아. 일단 이쪽으로 옮기고. 아이고, 힘드네. 지금 갑자기 바람이 확 살아나면서 이제 몸은 좀 시원해지는데 1g 지게다 진강을 못합니다. 근데 조류는 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거시기 하네요. 왔다. 아이쇼, 아이쇼. 자, 원래 자리로 다시 복귀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기는 또 채비를 바꿔야 되고, 사이즈가 저기나 여기는 똑같은데 활성도가 여기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이동. 자, 원래 자리로 돌아와 가지고 또 사이즈 좋은 볼락 한 마리 했습니다. 오, 좋았어. 이야, 상황이 안 걸리다니까 입이 다 찢어질 뻔했네. 입이 살짝 넘어가네. 우와, 한 마리 더 왔는데 꼴바보다. 우와, 빨리 나왔다. 한 수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골창 쪽으로 해가지고 직병 라인 쪽으로 싹 바닥을 훑어오고 있는데 2연속으로 나와주네요. 이제 땀이 다 식고 나니까 살살 추워집니다. 야, 이 직벽이라 잡기 어렵네. 왔다. 올라와봐라. 우와, 따자. 좀 된다. 된다, 된다. 사이즈가 된다. 사이즈가 됩니다. 좋은걸. 불끈 삼켜버렸네. 쉐끼야. 입 좀 벌려주세요. 왔다. 쌀이요. 조류가 너무 안 가다 보니까 지금 1g을 해더라도 금방 바닥을 찍습니다. 바닥을 찍고 천천히 천천히 훑으니까 나와주기는 나와주네요. 다시 그래, 하루 종일 막 일탈피 놓으면 되나. 팔 아파 죽겠지 그러면. 아, 오호, 쉐키 세 번이나 때리고 말이야. 집으로 갑시다. 응? 또다시 충벌이네. 야씨, 커피 마시러 그냥 물고 있다. 우와. 커피 마시려는데 물고 살을 빼고 있습니다. 아, 참네.
한장하겠네. 이런 활성도 진짜 쉴 틈을 안 주는구만. 그렇지. 오 좋다. 오 좋았어. 카메라 안 나와서 이건 잡아 있네. 우와 여기 걸리면 안 돼. 올라 올라 올라. 그렇지. 휴. 자 아이씨 또 안 이쁘네. 자 오늘은 깔뿔들이 사이즈가 조금 좋습니다. 좋아요. 왕사미급은 못 잡았는데 20 넘어가는 것들 25는 안 되고 22, 3 이런 사이즈들은 왔다 왔다. 그렇지. 물론 얼른 얼른 나. 그렇지 그렇지. 스쿨링된 자리를 찾아버렸어. 쭈쭈 조금 멀리 포진해 있네. 이 안에는 물이 안 가니까 좋아 좋아. 나 이게 앉아있을 시간을 안 주는구만 이놈들. 복수하는 거네. 너 잡았다고 지금. 치면 잡아야지. 그렇지. 오시오 오시오. 오자 오자. 야 확실히 지금 딱 저쪽편에 갯바위 티나간 끝자리부터 시작해서 이게 카메라 뒤쪽에 있는 돌출력 연결되는 지점 그 라인에 가면 지금 위치들이 팍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 안 가다 보니까 그 바깥쪽에서 여하고 부딪히 나가는 자리, 왼쪽 갯바위하고 부딪히 나가는 자리, 그 반탄류가 만나는 자리, 그쪽에 딱 집어대어 있네요, 지금. 오호, 누구 이러면 안 돼. 나 힘들어. 힘들어. 힘들다고, 우와, 힘쏜다. 오, 따, 오, 따. 오, 음에 좋은 거. 이것들이 지금 복수를 하는구나. 힘들어 죽으라고, 지금. 와,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집게, 우후. 야, 이 빵이 진짜 빵빵하네. 2cm가 모질하네. 자, 주사미급 한 마리 올랐습니다. 빵이 굉장히 좋네요. 카메라에는 왜 그렇게 안 보이지? 똑같이 보이노. 실제로 보시면 빵이 엄청 좋아요. 빵빵한 놈들. 지금 나에게 복수하고 있구만. 어떻게 된 게 20이 넘어가는 것들이 뭐 던지면 오냐. 이거 사기담 아니까? 이게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깔볼들은 저 정도 사이즈 되면 그냥 펑 때려버리는데 청볼들은 약간 느낌 다르네요. 슥 이렇게 때리네. 슥. 와 힘쓴다. 힘쓰라. 팔포다 임마. 우메 좋은 거 올라보시오. 우와 우와 던지면 다 이래요. 지금 준사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낚시할 마다 나네. 이건 잡는 재미가 없네. 지가 알아서 다 물어주니까. 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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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우와따 올락들의 잔인한 폭수에 쿨러가 만땅이 차가지고 더 이상 담을 데가 없습니다. 왔다. 아, 또인데? 또인데? 이거 큰일 났네. 아, 버팅이다, 버팅이다.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이리 온나, 이리 온나. 너지 그리 아니다. 이리 가, 이리 온나, 이리 온나, 이리 온나, 이리 온나. 자, 야, 20짜리 이런 거는 다 방생해야 되겠는데. 아우리야. 너무 많이 움직이다. 휴. 그렇지. 에이. 야. 이씨, 지금, 니가 물 때가 지금, 20도 안 되는 게, 바람 부는 자리 나가면 춥고, 바람만 안 불면 땀나고 지금 그렇습니다. 살짝 뭐, 가볍게 옷을 입고 오고, 안에 내피를 하나 들고 오고,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딱 되겠네, 날씨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자리면 들어가면 물어주는데, 운전이 좀 가볍다. 이런, 갑자기 사이즈가 16, 17짜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 이제 끝났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포기한 듯 한데, 한번 던지고 휴식을 해야 되겠다. 왔다! 그렇지. 바닥 찍으니까 바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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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오, 아우, 다리야. 예, 확실히 이제 똑같은 자리에 지금 계속 놓고 있는데도 사이즈가 조금 줄었습니다. 자, 한 시간의 휴식. 예, 영상을 좀 더 찍을까? 잠깐 했는데,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지금 쿨러에 더 이상 담을 데가 아예 없어가지고, 바깥에도 지금 몇 마리가 지금 물칸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더 이상 영상 찍는다고 해서 뭐 30 이상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비슷한 뭐 한 20 이상 뭐 25 이하 요 사이들만 나오더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더 재생해 보고 한 마리 나와주면 그걸로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카메라 끄고 그냥 또 뒤쪽에 안 가본 자리가 있는데 그쪽하고 한번 돌아보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날씨도 좋고
다 괜찮네요. 진짜 활성도도 좋고 포인트도 좋은데 내려가지고 오 그렇지 우와 땀에 낮부터 계속적인 손맛을 봅니다. 중간에 잠깐 제가 까불랑거린다고 엄청난 짓 하는 바람에 그때는 못 잡았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다 잘 나오네요. 자 오늘 마지막 볼락입니다. 진짜 예쁘게 못 보여준다. 야 카메라에 물이 튕겼구나. 아닌데 그래도 욕심이 나니까 한 마리 더 던져보자. 딱 진짜 그 위치 거기에만 딱 들어가서 바닥 찍으면 무조건 입질 들어오면 되지. 아 참나 늘 같은 17, 16 이런 거는 이제 안 담는다니까. 마지막으로 30등 마리 하나 놔줬으면 딱 좋았긴데 유종의 미를 못 거두는구만. 찍으시고 자 4월 첫째 주 볼락낚시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괜찮고 재미난 볼락낚시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오기 잘했네요. 어제 원래 오려고 했었는데 어제는 여기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서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제 한번 출출하려고 했었는데 안 오길 다행이고 오늘은 정말 좋은 날 잘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잡은 최종 조각은 이렇습니다. 촌녁에 잡은 것들 아래쪽에 한 10마리 정도는 한 16, 17, 18 이런 것도 담겨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 방생했어요. 나머지 보시면은 얘네 사이즈가 청볼하고 갈볼하고 좀 적혀있는데 갈볼보다는 오늘은 청볼 비중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왕사미는 못 잡았지만은 왕볼락 주사미는 흘러넘치는 포인트에서 오늘 볼락낚시 즐기고 돌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